안녕하세요. 마이뷰티 아이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관형구 눈썹 기법 소개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제 막 관형구 공부를 시작하는 발리니 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눈썹 문신을 받을 계획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에요. 나는 짱구 눈썹이 싫어. 무조건 자연 눈썹으로 할 거야. 또는 나는 눈썹이 원래 진한데 정리하기가 힘들어 등등 눈썹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죠. 콤보 눈썹, 수지 눈썹이라고 무조건 진한 짱구 눈썹이 될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너무 속상해요. 우리 고객님들께서 시술 전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시술하면 너무 부자연스러운 눈썹이 되는 거 아닌가? 이잖아요. 하지만 고객님의 눈썹을 잘 파악하여 알맞은 기법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자연스럽고 예쁜 눈썹이 완성됩니다. 사람은 각자 원래 눈썹 모양도 다르고 진하기, 모량 등등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 같은 기법으로 시술에 들어가면 될까요? 개인의 눈썹에 맞는 기법을 알고 시술을 진행해야 눈썹 문신의 효과가 극대화될 뿐만 아니라 고객님의 만족도도 업업 될 거예요. 먼저 눈썹 기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눈썹 시술 기법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 선기법과 면기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선기법은 선으로 눈썹 결을 살려 채우는 기법이고 면기법은 눈썹을 면으로 채우는 기법이에요. 선기법에는 엠보 기법이 있고 면기법에는 수지 기법 그리고 두 가지가 합쳐진 콤보 기법이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 세 가지의 기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엠보 기법. 엠보 눈썹은 자연 눈썹이라고도 불리며 우리가 공업판 연습할 때 가장 먼저 연습하는 눈썹이기도 해요. 실제 눈썹털처럼 한 올 한 올 결을 그려주는 기법으로 자연스러운 눈썹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여리여리한 표현이 가장 잘 되는 기법이에요. 엠보 눈썹 시술 후 고객님께 보여주면 정말 본인 눈썹 같다고 신기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만큼 정말 자연스러운 기법 중 하나예요. 장점은 당연히 정말 자연스럽다는 거고요. 단점은 자연 결로만 들어가는 만큼 다른 기법들보다 유지기간이 짧을 수 있고 다른 기법들에 비해 디자인하는데 제한이 조금 많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수지 기법. 처음 수지 눈썹이라는 이름을 들으시면 수지 눈썹이 예뻤나? 왜 수지 눈썹이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수지님의 눈썹이 너무 예쁘지만 여기서 수지는 그 수지가 아니에요. 수지 눈썹은 손으로 하나하나 점을 찍어 표현하는 기법으로 화장한 듯한 느낌을 줘서 화장 눈썹 혹은 섀도우 눈썹이라고도 해요. 아까 엠보 눈썹이 선으로 결을 채우는 방법이었다면 이 수지 눈썹은 작은 점 하나하나가 모여 면을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점묘화랑 비슷한 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 작은 점 하나가 이 눈썹 전체 면적을 채우는 거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정말 한땀한땀 장인정신으로 만들어내는 기법이에요. 장점은 모든 피부에 다 적합할 만큼 데미지가 적은 기법이고요. 단점은 결 표현이 안 돼서 눈썹 결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콤보 기법. 콤보 기법은 앞에 두 가지 기법들의 장점만 모아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선 기법은 엠보와 면 기법은 수지 두 가지 기법이 합쳐서 보디 기법이라고도 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먼저 엠보 기법으로 전체적으로 결을 다 넣어준 후 그 결 사이사이에 점을 찍어 눈썹의 음영감을 조금 더 맞춰주는 기법이에요. 장점은 두 가지 기법이 동시에 들어가니 입체적이면서 커버가 자연스럽다는 점이고 단점은 두 번의 터치로 피부에 데미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올바른 방법으로 시술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눈썹 기법의 종류를 알아봤으니 이제 나는 어떤 기법으로 해야 될지 알아볼까요? 눈썹 상태에 따른 기법을 추천해 드릴 건데요. 이 외에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 시술 시 참고만 해주세요. 첫 번째, 숱이 많고 진한 눈썹. 엥? 가뜩이나 숱도 많은데? 눈썹 문신을 하면 오히려 더 눈썹이 진해지는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눈썹이 관형구 했을 때 더 예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숱이 많은 분들이 눈썹 시술을 받으시면 딱 가이드라인이 잡혀 정리하기도 훨씬 쉽고 전체적으로 더 깔끔한 눈썹이 완성돼요. 또 숱이 많거나 진한 눈썹을 가지신 여성분들은 조금 더 여리여리한 눈썹으로 재탄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숱이 많거나 진한 눈썹을 가진 분들은 콤보나 수지 기법을 추천드립니다. 숱이 진한데 자연 눈썹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경우 자연 눈썹으로 시술에 들어가면 진한 부분은 더 진하게 보이고 연한 부분은 더 연해 보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눈썹은 전체적인 음영감을 맞추고 디자인도 딱 잡아주는 콤보나 수지 기법을 추천드려요. 두 번째, 반쪽 눈썹이나 숱이 거의 없는 눈썹. 눈썹 모가 앞쪽에 몰려있고 뒤쪽에는 거의 없는 눈썹이나 전체적으로 모가 거의 없는 눈썹이에요. 대부분의 반쪽 눈썹인 분들은 눈썹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뒷부분을 아예 뽑거나 깎아서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그 부분만 계속 뽑으면 나중에는 그 부분에 모가 아예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뽑는 것 대신 눈썹 반영구를 받아 모양을 잡고 조금씩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숱이 없는 눈썹은 수지 기법을
방법을 추천드려요. 앞부분에 맞춰 뒷부분을 채워 전체적인 음향감을 맞추는 것을 중점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뭐가 없는 곳에 자연결만 넣게 되면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뭐가 없는 뒷부분을 채워줌으로써 그라데이션을 줘서 앞부분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부드럽게 표현되는 수지 기법이 딱이겠죠? 세 번째, 앞부분은 숱이 있지만 끝으로 갈수록 부족한 눈썹. 시술하면서 가장 많이 보이는 눈썹인데요. 이런 눈썹을 가지신 분들은 콤보 기법을 추천드려요. 먼저 자연결이 들어가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고 뭐가 부족한 뒷부분에는 콤보 기법을 추가해 앞부분과 음영감을 맞춰줘서 자연스러운 길이 연장과 모를 심은 듯한 느낌을 줘요. 제가 콤보 기법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심한 지성 피부, 예민한 피부. 심한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콤보 기법이나 수지 기법을 추천드려요. 지성 피부는 다른 피부보다 유분기가 많고 피부가 두꺼워서 엠보 기법으로만 진행하면 탈각률이 높아 지속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유지력이 높은 콤보나 수지 기법을 추천드립니다. 피부가 예민하시다면 비교적 데미지가 적은 수지 기법을 추천드려요. 수지 기법은 다른 기법들보다 피부 손상도가 적어 모든 피부 타입에 적합한 기법입니다. 다섯 번째, 옅은 자눈과 심한 자눈이 있는 눈썹. 요즘은 많은 분들이 눈썹 문신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눈을 가지고 계신 고객님들이 많으세요. 쉽게 생각해보면 바탕에 색이 깔려있는데 그 위에 새로운 색을 덧칠하는 거죠. 이런 경우 자연결이 들어가게 되면 커버는커녕 오히려 더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어요. 만약 자눈이 엄청 옅게 남아있으면 콤보 기법으로도 커버가 가능하고 자눈이 심하신 편이시면 수지 기법으로 커버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회색이나 푸른 자눈이 심하게 남아있으신 분들이에요. 예전에 눈썹 문신을 하셔서 회색, 푸른색 자눈이나 붉은 자눈이 심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엔 시술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무작정 시술에 들어가게 되면 색이 예쁘게 나오지 않거나 유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런 자눈은 반영구 레이저 제거 후 시술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레이저 제거 3개월 후부터 시술이 가능하니 더 예쁜 눈썹을 위해서는 깔끔하게 제거 후에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오늘은 이렇게 눈썹 기법과 기법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잘 되셨나요? 우리 발리니 분들과 눈썹 문신을 받으려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더 완벽한 시술을 위해 꼭 숙지해두셔야 합니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